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평등, 평등은 언제나 교회나 사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평등의식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자료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토론에서는 이 조사에 참여한 세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평등의식 조사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정기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송진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파이데이 학부 이민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2부에 걸쳐서 평등의식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송진순 박사님께서 인식조사의 어떤 간략한 개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큰 화두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불평등에 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혐오와 차별의 진원지가 되고 또 불평등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는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이제 해마다 시작을 이제 했었는데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각각 1,000명씩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95%의 신뢰 수준에서 저희는 2022년 11월 15일에서 24일까지 총 10일간 이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이민영 박사님께 조사 주제 중에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이 그들의 평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자 기준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응답자들을 분류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념적인 진보와 이념적인 보수, 즉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로 갈라봤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성향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념적인 진보와 보수, 문화적인 진보와 보수,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 모두 중도의 비율, 나는 중도적이다 라고 판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은 과반수 이상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개신교인들 응답자와 비개신교인들 응답자의 주관적인 정치 성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념적인 정치 성향도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 응답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적 정치 성향을 묻기 위한 질문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견, 그리고 전술 핵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경제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은 모두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반면 문화적인 정치 성향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표현을 좀 달리 해봤는데요. 문화적 보수 성향은 권위주의적 혹은 권위적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문화적 진보 성향은 탈권위적 혹은 탈권위주의적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정치 성향을 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봤는데 직급 대신에 별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낙태에 대한 의견, 동성혼에 대한 의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에 비해서 특정 항목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것으로, 조금 더 권위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합쳐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이념적인 보수, 그리고 문화적인 권위주의 유형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진보지만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유형이 그 다음 순위로 올라왔습니다. 비개신교인의 경우도 이념적인 보수 그리고 문화적인 권위주의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개신교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이랑 비개신교인이랑 비교했을 때 보수적인 것 말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또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사실 여기서 이번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까, 이슈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개신교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 물음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조사, 특히나 이제 정치 성향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연령이나 성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정치 성향이 차이가 났고 성별에 따라서도 정치 성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 가장 뚜렷한 것은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었고요. 반면에 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장 많이 드러낸 것은 연령이 높은 층이었습니다. 또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인 것은 여성이 더 강했고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은 남성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과 성별과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신교인은 하나의 특징을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관점은 조금 깨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정 박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면 기독교인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연령별로도 나이별로도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개신교가 뭐 단일한 미적으로 단일한 동일성을 갖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사회가 다원화되어가는 추세가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이민영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좀 토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사회 변화의 추세는 이제 탈권위, 뭐 탈이념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개신교도 사회적 변화 추세, 탈이념이라고 하는 변화 추세는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권위와 탈권위의 문화적 차원에서 본다면 여전히 사회보다는 교회가 권위주의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한국 개신교의 그 좀 과도한 성직자 중심주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앙의 차원도 분명히 특정 동성 결혼이라든지 몇 가지 주제에서는 뭐 신앙의 차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탈이념의 추세는 좀 같은 지향으로 사회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탈권위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사회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이제 권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교회 문화에 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송 박사님, 그 탈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측면도 있지만 유독 저희 요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가정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 가지 사안으로 저희가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신교인들이 성직자 중심 또 교회 건물 중심 오랫동안의 어떤 그러한 기독교적인 역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권위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의 사회적 약자라든가 젠더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개신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권위적인 것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경향성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탈권위적이지만 또 전통적인 결혼관이라든가 그런 문화에서는 보수적인. 네, 그래서 이거는 사안별로 조금 더 특별하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방식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접촉하면서 또 생각이 열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볼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얘기하면 좋지만 그 다음 주제들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께서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평등의식 조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맡았던 부분, 분석을 맡았던 부분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니까 거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 생각거리를 던져준 분석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중에 그 몇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치,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변하고 있는가, 대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뭐 개신교, 비개신교인 차이 없이 한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죠.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뭐 파당 정치, 뭐 분열 정치, 거의 정치적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 민생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정쟁만 일삼는, 정치가 아닌 정쟁만 일삼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 피로감, 고다담의 즉각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보수 진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퍼센테이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한 보수 성향, 정치 성향을 밝히신 분들의 한 85% 정도, 그리고 진보 성향을 말씀하신 분들 중에 한 91.9%, 거의 92% 정도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모든 계층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저희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선 뭐 자신의 경제적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국민 그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차이 거의 없는데 한 절반 정도가 하층 또는 이제 중하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뭐 개신교 비개신교 그 차이 없이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 어렵다, 어려운 조건에 있다라고 보는 이제 경제적 불안을 직접적으로 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적인 차원의 이제 불평등과 관계에서 어떻게 불평등해 지는가라고 하는 이제 불평등의 개인적, 뭐 공동체적, 집단적 기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뭐 출신 대학, 대학 서열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이 역시 거의 뭐 개신교, 비개신교인 차이가 없이 10명 중 한 8분 정도, 압도적 다수죠. 80% 이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이 그 뭐 대학 서열 랭킹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불평등의 문제는 곧 공정의 문제인데 이런 그 대학 서열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흥미롭게도 개신교인 50.7%, 비개신교인 50.7%. 정확히 소수점 아래까지 일치하는 정도로 한 반 정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혹시 좀 두 분 중에 좀 덧붙이실 말씀이시나 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요번에 평등 인식조사와 함께 평등 감수성 문제를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개신교인이 굉장히 비개신교인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80% 비율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개신교인보다 개신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바로 이제 이러한 지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을, 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인간에 대한 긍정성, 존엄성, 평등성에 대한 그런 인식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것과 연관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의 정도라든가 그런 다음에 또 성공이 어떤 부의 기준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배우기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엄한 사람이다, 존귀하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이라든가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뭐 다른 사회 문화적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불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기본적인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 자는 이제 가진 것을 잃을까봐 이제 두려운 불안한 것이고, 없는 자는 계속 갖지 못할 테니까 불안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교회 문화 안에도 그대로 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네. 지금의 그러한 경제적인 불평등이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에서 기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거의 80% 이상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노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는 이제 상습, 세습받는 그런 상황 안에서의 상속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더 팽배해지고 있고 개신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열심히 돈, 이렇게 직장에서 소득을 벌어도 네, 맞습니다. 내 신분이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어차피 자산이 있는 사람이나 상속을 받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요즘은 좀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던가 주식을 한다던가 그런 게 여기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속 자본주의로의 전환 혹은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평등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개신교인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설교 같은 것들이 사실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 이 영향을 네. 못 미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 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이제 후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고 보는데 네. 그중에 하나는 초현실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개신교인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정경일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결과를 나온 걸 보면 개신교인들도 못지않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차이가 없음에만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비판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걸 한편으로 뒤집어 보자면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부분이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불안한 예. 상태다. 예. 그 지금 송진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상속 자본주의, 뭐 세습 자본주의 이 부분이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하던 바로 네네네. 그 주제인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신분제를 조선왕조 이후에 넘어섰지만은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이 역시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10명 중 7명, 70% 정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새로운 신분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였습니다. 이 신분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세습에 따른 신분 세속이 세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두 번째가 불평등 정치 사회 구조 뭐 이런 것이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 저희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펙과 학벌은 부모의 돈, 부모의 자산을 이기지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개신교인의 75%, 비개신교인의 79%가 그렇다. 결국 아무리 이제 노력 내지는 노오력을 해도 부모의 그러니까 돈, 부모의 자산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나온 인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인식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박사님들 한번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그 저희가 이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개신교인들의 77% 비개신교인의 80% 거의 뭐 이 역시 압도적이죠. 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사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동성 결혼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은 한 80% 가까이가 반대를 표명을 했고요. 비개신교인들은 한 56%, 그러니까 거의 한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차별과 혐오의 사안에서는 개신교인들이 좀 더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덜 개방적인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이 이 개신교 제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이제 내용인데 이제 그렇다면은 개신교 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설문을 해 보았는데 개신교인들의 30.5% 정도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은 62%,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비개신교인들과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비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비개신교인들의 뭐 개신교 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라고 한 답변 중에 25% 정도,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4분의 1 정도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의 어떤 배타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이거 개신교인 스스로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30%라고 하는 것은 이 비개신교인의 답변 60%에 비하면은 반밖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이 지금 개신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차별과 혐오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사안별로 보자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별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들도 사회적으로 신뢰가 낮고 그리고 개신교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또 어떤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젠더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차별을 이번에 저는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들과 여성들의 개신교인들이 생각보다는 이러한 그 가사 분담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을 오히려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동권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를 뭉뚱그려서 차별과 혐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안별로 조금 사안별로 다르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개신교인 분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좀 혐오와 차별을 좀 부추기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한 비율이 60%나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주로 그럼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나요? 이후에도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제 특정 이슈,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교회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다 보니 비개신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특정 목회자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적인 발언들을 보시면서 비개신교인들이 보시기에는 개신교인들이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잘한 못한 부분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유독 몇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그렇죠. 묘사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한 뭐 설문조사가 그 설문조사를 하는 특정한 시기, 시대의 어떤 정서 문화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네. 뭐 지금 최근에 그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 자체를 통해서든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팬데믹을 거쳤던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이 개신교가 이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다라고 하는 오해를 비판을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어서 그런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의 부정적 의견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민호 박사님께서 노출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선한 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또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노출되었고 한편으로는 개신교 안에 이제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교회와 공동체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제 비개신교인들의 비판의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조사 시기가 팬데믹을 거친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신뢰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다도 말씀하셨고 또 이 박사님은 유독 그런 부분들이 노출됐지만 한국교회가 잘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사람들과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저는 문화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미디어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제 한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대중문화에서 보여지는 개신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개신교인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겨주는 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은 선한 인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픽션이잖아요. 만들어진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냥 한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부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과장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부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개신교인들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강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송 박사님, 사실은 이제 개신교 혹은 한국교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종교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개신교인들이 자정작용에 의해서인지 혹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에 의해서인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인식들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한 감각들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가 어떤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인식과 실제적으로 가사 분담을 하는 뭐 비율이라든가 장애인의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현실의 삶과 인식 간에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약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 조사로 이제 베이스를 하면 한국 교회가 공공성이라든가 사회 평등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 사안들에 의해서 조금 뭐랄까 부족한 면들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나아지고 있다라고 낙관하기에는 현실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민영 박사님께서 이제 문화에서 재현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이 그렇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이거는 이제 그 현실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재현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얻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지옥에서의 기독교라든지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수리남 이런 이제 드라마들 드라마 이름 얘기해도 되죠. 이제 그런 드라마들에서 재현되는 기독교는 굉장히 일그러지고 탐욕에 찌들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만문의 이제 재현인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분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재현하고 반영한 것 같고요. 근데 반면 저는 이제 빠친코 보면서 그 이제 이상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이제 가장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 가지고 있었던 공공성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복음주의적이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한 기억으로 여전히 있다. 그 기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좀 생겨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분에게도 짧게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다 되니까 두 분에게도 짧게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정치 성향이나 이념적으로나 뭐 사회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걸로 위안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요 기점으로 아까 또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또 사랑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꼭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지금까지 인식조사 참여하면서 생각이 항상 많았지만 이번 결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거의 매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표면적인 결과만 놓고 보고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개신교인들이 안타깝다? 스스로 여기까지 의식을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조금 더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사회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가, 차별,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스스로 익히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책임을 갖고 공공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사회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평등의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신학자들 안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아직까지 일반 교회에서 그게 보편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더 있다면 훨씬 더 높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 박사님. 저는 지금 오히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인식조사를 꾸준하게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교회가 기존의 목회자 중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이제 이런 곳에서 탈피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기후나 환경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독서 모임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그러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다른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회 평등, 불평등에 대한 구조나 뭐 우리 신앙들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또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정치 성향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평등의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등에 대한 감수성과 신앙 그리고 평등의식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